안녕하세요. 전 겨레이 씨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전래동화를 읽을 건데요. 제목은 콩쥐 팥쥐예요. 읽어드릴게요. 콩쥐야, 물좀 길러오너라. 콩쥐야, 밥은 언제 할 거니? 콩쥐야, 넌왜 그렇게 느리니? 콩쥐는 요즘 쉴새 없었어요. 새어머니와 팥쥐가 들어오고 나서 할 일이 산더미 같이 늘어났거든요. 콩쥐는 힘들었지만 부자는 이랬어요. 찍찍 콩쥐가 불쌍해. 꿀꺽꺽 맞아 못된 모녀 같은 이라고 찍찍 색동을 확 싸버릴까 보다. 뭐야 깔깔깔 동물들 덕분에 콩쥐는 외롭지 않았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원님이 며느리감을 찾는데 그것 때문에 마을 잔치도 크게 열린다지? 귀가 쫄깃해진 새어머니는 팥쥐에게 예쁜 옷과 신발을 사주었어요. 콩지오, 콩지오 웬걸요? 일만 잔뜩 맡겨놨어요. 항아리에 물도 갈뚝 재우고 벼도 다 까놓고 배도 다 짜놓을 거라 그 전까지는 안 돼. 하지만 새어머니가 시킨 일을 한 달이 가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콩쥐도 마을에 잔치 가고 싶었어요. 이건 구멍난 항아리인데 어떻게 메우지? 그러자 나타나 몸으로 구멍을 막아주었어요. 콩쥐는 두꺼비 덕분에 쉽게 물을 채울 수 있었어요. 꿀꺽꿀꺽 염염아 고맙다. 고마워 두꺼비야. 이 많은 볕들을 언제 닦아지? 그러자 산채 친구들이 와서 멍석 가득한 벼를 금방 다 까놓았어요. 찍찍 염염아 고마워 참새들아. 이제 배만 짜면 되겠네. 콩쥐가 배틀에 선녀가 나타났어요. 콩쥐야, 배는 내가 짤게. 이 꽃신과 비단 옷을 입고 잔치에 가렴? 선녀님, 감사합니다. 꽃신과 비단 옷을 입은 콩쥐는 누구보다도 곱고 예뻤어요. 콩쥐가 도착했을 때 잔치가 이미 끝난 뒤였어요. 그래도 콩쥐는 정신을 놓고 막자지껄
그런 모습이 궁금했어요. 그때 원님의 아들이 가마가 지나갔어요. 콩쥐는 가마를 피하려다가 꽃신 한 짝을 벗겨지고 말았어요. 에고머니 죄송해요. 콩쥐는 얼른 그 자리를 피해 달아났어요. 그때 원님 아들은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했어요. 꽃신 주인 원님 아들은 말했어요. 이 꽃신의 주인을 찾아오거라. 꽃신 주인을 찾습니다. 소문이 금방 온 마을에 퍼졌어요. 마을의 처녀들이 자마자 꽃신을 신어보았지만 모두 바르게 맞지 않았어요. 팥쥐도 억지로 신어보았지만 발이 우악스럽게 커서 맞지 않았답니다. 저 아가씨도 신발을 신겨보세요. 보겠소? 나졸은 콩쥐에게 꽃신을 신게 했어요. 그런데 콩쥐의 발에 꽃신이 꼭 들어 맞는 거예요. 나졸이 콩쥐를 데려가자 원님 아들은 금방 콩쥐를 알아보았어요. 맞소, 이 아름다운 처녀가 맞소. 마음 착한 콩쥐는 원님의 아들과 결혼해서 잘 살았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전래동화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또 다음번에 더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